안녕하세요. 태국도령입니다. 또 찾아뵈었습니다. 아, 이번에도 좀 팔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아, 사주 팔자가 무궁무진하죠.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 뭐 일단은 뭐 조그맣게 이야기해도 뭐 100가지의 사주가 있을 수도 있고, 1000명이면 1000가지의 사주가 있을 수가 있고, 10,000명이면 10,000가지의 사주팔자인데, 그런데 이 10,000가지, 천명 중에는 이제 사주팔자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, 이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좀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, 여자 팔자가, 일단은 그, 남자 보기 좋고, 본 신랑이랑 만나서, 행복하게, 건강하게, 자식들 낳고, 부귀영화 누리면서, 잘 살아가면은 아주 이제 좋은 팔자겠지만, 이제 그렇지 못한 또 팔자를 가지신 여성분들이 좀 있습니다. 뭐 남편복 있고 행복하게 태어난 여성분은 뭐 그렇게 행복해서 사니까, 뭐 그렇게 뭐, 이혼한다든지, 뭐, 혼자 산다든지 하시는 분들의 그 인생살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못 잡죠. 자기는 행복하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뭐 힘들게 사는지, 정신적으로 좀 어렵게 사는지는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죠. 살아봐야 알지. 과부로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그거. 근데 과부 팔자는 호랍이는 안다고 하더라고요. 예? 근데 행복한 팔자는 몰라, 과부 팔자나 이런 저기를.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, 여자 팔자 중에서 그러면 과부 팔자가 좋으냐 아니면 첫 팔자가 좋으냐. 과부가 있고 첩이 있어. 결국에는 첩도 지 남편이 아니고 과부는 자기 남편이 없다는 건데, 예? 그러면 과부 팔자가 좋으냐 첩 팔자가 좋으냐. 일단 거기에서는요, 일단은 남편에 대한 인생, 죽을 때까지 인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관점을, 마음을 비운다면 과부 팔자라 하더라도 돈복 많고 운 좋으면 뭐 살아갈 수는 있겠죠, 그런 부분. 근데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얘기는 금전적인 부분, 잘 살고 못 살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, 그 이야기는 빼고 그냥 남편, 애인 문제. 과연 과부 팔자가 좋으냐 첫 팔자가 좋으냐, 과부 팔자로 사는 게 좋으냐 본천대 과부 팔자. 근데 이 사람은 결혼도 못 했는데 첫 팔자. 자, 어떤 게 좋을까요? 여러분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과부 팔자 아니면 첫 팔자? 둘 다 싫겠죠? 근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. 과연 첫 팔자라고 나쁠까요? 아니면 과부 팔자라고 나쁠까요? 어떤 게 좋을지 그거는 사실 알 수는 없겠지만, 그냥 약간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이론적인 게 좀 그 있어야 되니까 사주를 하나 좀 적어보겠습니다. 개해년에 김이월에 신유일에 무자, 요 사주하고, 그 다음에 임자, 그 다음에 을묘, 임술, 그 다음에 경진, 이 사주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 1번 사주, 2번 사주 이렇게 있어요. 일단은 사주가, 이게 두 사람의 이제 사주인데, 일단은 이 사주가 본처 사주예요. 본처. 뭐 이거는, 이 사주는 처, 지금 본처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. 이거 현재,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, 이 사람은 첫 팔자인데 아직 시집도 못 갔어. 예? 아, 생긴 건 멀쩡한데 시집을 못 갔네. 이거 어떻게, 벌써 딱 보면 시집을 그냥 3번, 4번, 5번도 가게 생겼는데, 아니 남편이 없어. 어떻게 된 게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아, 여기는 그냥 생긴 거는 그저 그런데 그냥, 응? 본처로 사는 사람이에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본처인데 5번인가 5번이나 본처 역할을 했어. 쉽게 말하면 5번인가 4번 시집 갔던 사람이에요, 이 사람은. 근데 여기는 한 번도 시집을 안 갔어.
그럼 한 번도 시집으로 안 간 사람하고 여러 번 실패를 한 본처 사주예요. 본처로 결혼을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아내로서 면사포도 썼고 결혼을 했으니까 본처죠. 근데 지금 사주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주 임술 사주팔자에서 아주 그냥 좀 안 좋게 보는 괴강살이 지금 껴있단 말이에요.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껴있으니까 성격이 좀 급해. 성질이 좀 급하고 좀 그래요. 그리고 이쪽에 보면 또 여기 경진이 또 들어있잖아. 쉽게 말하면은 이것도 괴강이고 이것도 괴강이고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가 이제 남편 자리거든요. 남편 자리인데 서로 충돌이 들어왔네. 그 사주팔자에서 충수살이 끼면 안 좋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. 여기하고 여기하고 충살이 끼면 이게 이제 신랑궁을 쳤게 됐고 또 여기가 자식궁이거든요. 그럼 이 여인은 본처로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도 온전하지 못하고 자식을 낳아서도 자식이 이랑 일찍 떨어지라는 그런 그 운명을 이렇게 작용을 받게 돼요. 물론 이런 사주팔자가 있어도 예외는 있습니다. 모두 뭐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. 이런 틀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런 식이다, 이런 스타일이다, 그런 내용이지 이 사주가 있다고 해서 수학 공식처럼 막 정확하게 그렇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. 인생 자체가 약간 그런 그림, 큰 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. 큰 틀만 보세요. 큰 틀. 그리고 이 사주와 이 사주를 봤을 때 명리학을 하신 고수님들 그냥 나가주세요. 그냥 패스 하시면 됩니다. 이거 재미없어요. 고수님들은 이런 거는. 근데 이제 일반 사람이나 그냥 좀 이렇게 이제 애동 제자님들 또는 지금 사주 공부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재미있을 이야기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본처지만 아주 계속 결혼을 하는 대로 그냥 계속 얼마 못 살고 깨진 거예요. 헤어지고 이별하고. 근데 여기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지금 보니까 인성이 많잖아요. 토 인성이 많아 이 사람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똑똑합니다. 똑똑하고 또 여기 신금 일주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보석 같은 그런 성향을 보이겠죠.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제 눈에 띄는 거 좋아하고 자기 외모를 빛나게 하는 적이니까 외모를 가꾸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그런데 딱 보니까 홍염살은 들어있는데 먼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관이 없네요. 관이 없어. 뭐냐, 무관이야. 무관살 사주야. 여자 사주에서 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신랑이거든요. 신랑이 안 보입니다. 관이 억지로 안장된 걸 하나 뺀다면 이 미토 속에 들어있는 정화, 이게 이제 관인데, 이 여성의 관인데, 관이 있다고 하기에는 땅속에 박혀있고 없다고 하기에는 있고.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연애는 여러 번 했고 결혼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결혼까지는 가지 못하고 계속 이별을 하게 됩니다. 얼마 못하고 그러다가 어떠한 마지막에 그 남성을 알게 되는데 그분이 회장님이야. 대전에 무슨 그룹 모 회장님입니다. 그분은 이제 항상 이제 그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이제 돈을 만지는 분인데 그 회장님인데 이 회장님은 집이 있어. 집에 누가 있냐? 처하고 자식이 있는 처하고 자식이 있어 이 회장님이. 근데 이 사람이 머리도 똑똑하고 홍염살도 있고 미모가 있고 자기관리가 잘 돼 있으니까 결혼도 못하다가 어떻게 연분이 그렇게 알게 이렇게 됐네. 서로 친분이 맺어져 갖고 이 회장님이 뿅 간 거야.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이 사주를 가진 여성한테 그래도 뭐 큰 거는 아니지만 가끔씩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뭐 그냥 뭐 필요한 거는 그냥 그럭저럭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살고 있는 거를 지금 보면은 별로 근심이 없어. 시집 못 가서도 그냥 근심이 없어. 그냥 누가 속삭이는 사람도 없고 남편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냥 돈 쓰고 싶으면 쓰고 그냥 이 사람이 회장님이 오시면 원하보다 안 오면 그냥 처자식이랑 있나보다 그냥 자기 팔자 알고 사니까 이 사람은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. 행복하게. 근데 이 여인은 욕심이 많아. 남편에 대한 욕심이
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꾸리려고, 어? 막 아주 욕심을 냈어.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려고, 남편을 만들려고, 막 욕심을 내고,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급하고, 어? 자꾸 부딪히게 되고, 팔자가 세잖아요, 지금 보니까. 응? 말도 잘해.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, 거짓말도 좀 때로는 잘하고, 응? 이 언변술은 아주 있어. 아주, 어? 쉽게 말하면. 그런데 자꾸 이게 이제 사주팔자의 운명인지, 운명의 장난인지, 사주팔자의 장난인지, 뭐 귀신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이상하게 이혼을 계속합니다. 또, 이 사주를 공부하신 분은 이 사주를 알겠지만, 이게 여자니까, 흐름도 좋지가 않아요. 예? 인, 축, 자, 해,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, 흐름도 좋지도 않고, 또 이 사주는 그럭저럭 흐름은 좋게 잘 나갑니다. 예? 대운 흐름 자체도 이 사주만 보면은 고수들은 알아요. 운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. 자, 그럼 여기는 본처 사주고, 이 사주는 첩사주입니다. 이 사람은 근심 걱정이 별로 없어요. 이 사람은 본처인데, 여러 번 이혼했어. 아픔이 많아. 아주 그냥, 예? 남편에 대한 집착도 많아. 근데 경험이 많다 보니까, 남편 바람 피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. 귀신같이 잘해내. 그냥, 신의 경지에 올라왔어. 예? 딱 하면 저 새끼 또 다른 여자하고, 예? 만나네 해갖고 잘도 잡아내. 잘 잡아내니까 맨날 헤어지는 거야. 저 잡아갖고 족치는데 남자가 붙어 있겠어요? 도망가지? 예? 무서운 여자다 하고. 그래서 계속 헤어진 거예요, 이거. 근데 이 여자는, 아이고, 내 팔자, 첫 팔자야. 하고서, 회장님이 오모, 오네비다. 가몽, 가네비다. 안 잡아. 회장님을 가거나 말거나 잡지도 않아. 그냥 오시면 오셨냐, 하면 가냐. 이 회장님 편하잖아. 어? 집에 갈 때는, 집에 가서 뭐 일하고, 공장에 가서 일하고, 이 첩을 만났을 때는 첩은 잔소리도 안 하고, 회장님은 편한 데가 와 있겠죠, 이렇게. 그러니까, 이 사람은 자기가 팔자가 첫 팔자라는 거 알고 살고 있고, 자기는, 이 여자는 본처 사주로 가려고 했지만, 본처 사주가 안 되고 깨졌기 때문에, 팔자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깨진 거예요. 자, 이것만 보더라도, 그냥, 첫 팔자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. 요즘에. 선생님, 예. 첩도 예를 들어, 지금 전부 경유처럼. 예. 예를 들어, 도움도 받고, 스트레스도 안 받고,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지만, 예, 예.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. 아, 첩인데 이 사주는 그냥 그 온전하게 가지만 또 막 속 썩으면서 가시는 첩. 네. 예. 유부남을 만나면서, 예를 들어, 뭐 물질적으로 오히려, 뭐, 그 여자분이 뭐 도화를 준다든지, 막 그러면서 오히려. 그런 사주도 있죠. 맞아요. 있어요. 첩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. 자, 경우는 뭐가 틀린가요? 뭐가 틀리냐면 이 사주를 살짝 고치겠습니다. 이 사주는 내비두고 이 사주랑 비슷하게 이제 갑니다. 이거 본처 얘기는 내비두고 똑같은 첫 팔자인데 왜 어떤 사주는 또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면서 마음 고생하면서 사는 그 첩이 있느냐?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건 예시입니다. 예시. 개해 김이 예를 들어서 신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정사 정도 이런 사주를 가지면 그렇게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. 쉽게 말하면 이런 사주가 왜 그러냐면 일단은 흥염살이 들어있으면서 이 옆에서 이 정과 정화가 이게 편관이거든요. 편관 편관이라는 거는 여자 사주에서 애인이거든요. 편관 칠살을 쳐버린 거예요. 편관 7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7가지 살 이렇게 이제 충돌이 되고 또 이게 미월이거든요. 그러니까 음력으로 6월달 미토 속에 정화가 들어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이제 미토 속에 정화가 통근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화가 엄청 강한 거죠. 이 신금은 이 정화를 만나면 안 됩니다. 쉽게 말해요. 그래서 같은 첫 팔자인데 이렇게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주는 첫 팔자지만 요 시간을 잘못 태어나면 사주에 간이 네. 있는데 있어도 편관이라는 이유로 예. 첫 팔자가 그렇죠. 예. 예. 그렇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사화가 뭐 정관으로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여자랑 또 합을 이루어버렸잖아. 이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비슷한 사주인 것 같은데 이 사주는 관이 투출되지 않았어요. 투출 나오지 않았다. 암장되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주는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. 좀 덜 받는 거예요. 약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 같아서 약간의 스트레스이지만 이렇게 이제
편관이 이렇게 이제 나와버리면, 아예 나와버리면, 이거는 남자 만나면은 이제 또 남의 남자를 만난다 한다든지, 그러면 이 남자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게 되고, 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, 굴약을 받게 되고, 아주 그냥, 예? 인간 마 같은 작용을 하게 돼서, 그렇게 되죠. 이런 사주를 가지고 쓰는 사람이 이 남자를 또 띄었다. 그럼 또 다른 남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? 그럼 이 사주가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역시 그 남자로 인해서 매우 흉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첩. 그러니까 첩 노릇도 제대로 안 되는 사주인 거죠, 이거는. 첩도 온전하게 좋은 팔자야만이 첩 노릇도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요즘에는 영어로 세컨드입니다. 그 세컨드 팔자도 좋아야 된다. 쉽게 말하면 세컨드 팔자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.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본처가 좋으냐 첩이 좋으냐, 안 좋은 본처 사주보다 좋은 첩 팔자가 더 낫다.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. 옛날에는 첩 하면은 아주 그냥 안 좋은 이미지로 인식을 했는데, 요즘 시대에는 뭐 세컨드 팔자, 첫 팔자도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나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안 합니다. 이 사람 자체에서는 크게 뭐 정신적인 고통은 없으니까.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안 좋은 본처 사주보다 안정적인 세컨드 팔자, 첫 팔자가 오히려 더 낫다. 이상 태극두령이었습니다.